할렐루야. 4월 21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태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알파와 오메가로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창조주가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종 들고 있습니다. 미천한 우리 인간들, 어쩔 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즉 진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답답함이 거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뜻이 있다, 저 민족에게 뜻이 있다, 저 한 사람에게 뜻이 있다, 그리고 저 후손들에게 뜻이 있다 할 때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 사상과 정신이 잘 생겼는지 아니면 아름다운지 멋있는지 예쁜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육신을 보고, 야 너 잘생겼다, 야 너 예쁘다, 못난 인생과, 아니 못난 얼굴과 잘생긴 얼굴, 아름다운 얼굴, 예쁜 얼굴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예쁘면 예쁠수록,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났다,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을 갖췄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헌 신발을 신을 때보다 새 신발을 신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깨끗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더러운 땅을 밟아서는 아니 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좋은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깨끗한 곳을 다녀야 합니다. 아무데나 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더러운 옷은 앉아서 비벼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옷은 서치기만 해도, 복도를 지나다가 기둥을 서치기만 해도 먼지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먼지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와 물질이 있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끝은 없다. 끝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알파와 오메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키가 다 컸는데 왜 자꾸 키를 더 키우려고 합니까? 더 클 수 없는 것입니다. 입이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면 되지, 눈이 이 정도면 되지, 왜 자꾸 눈을 키우려고 합니까? 입을 째서 입을 더 키우려고 합니까? 입이 더 커진다고 말을 더 잘합니까? 밥을 더 많이 먹겠습니까? 손이 크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겠습니까? 발이 크다고 해서 달리기가 빠르겠습니까? 육신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거기까지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절대 쇠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쇠퇴한다, 마음이 늙는다, 그것은 끝입니다. 끝은 없다 했으니 뭐랄까,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99%가 건강을 택하고 물질을 택할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택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래 물질 실컷 한번 써보고 죽자, 나는 돈을 택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하나님의 사랑을 택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을, 한마디로 목숨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물질, 명예와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택한 것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택한 것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택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순리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인데, 끝이 없는데, 영원한데, 옹졸한 생각을 해서는 아니되면 오늘만 살겠다. 건강을 택하는 사람은, 물질을 택하는 사람은 오늘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일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떡할 거야?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가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멍청한 생각을 할 뿐이지 자기가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을 택할 뿐이지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 정금같이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 진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역사를 섭리를 하시는 하심인 그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예, 저희들은 믿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 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 땅의 삶을 주관하는 깨우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꼭 사람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걸어가는데 어차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하는데 가져야 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 가져야 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